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초보 탈출 운전 매뉴얼 9번째 시간, 주차 브레이크 조작법입니다. 주차 브레이크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습관으로 배우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주차 브레이크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른 풋 주차 브레이크, 그 다음에 손으로 올리는 핸드 주차 브레이크,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식으로 된 주차 브레이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직 제가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는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좀 알고 싶으신 분은 다른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주차 브레이크 뭐 다 아는 거지만 왜 이 영상을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주차 브레이크 아직까지 제대로 못 내리는 분들이 실제 일선에서 교육하는 제 입장에서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 차는요, 이 차는 보시다시피 주차 브레이크가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 또는 핸드 브레이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뒷바퀴 브레이크고요. 발로 우리가 차를 멈출 때 제동하는 브레이크는 풋 브레이크, 앞바퀴 제동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전거도 보면 브레이크가 두 개 있죠. 우측, 그 다음 좌측. 왼쪽은 앞바퀴 브레이크, 오른쪽은 뒷바퀴 브레이크. 이렇게 두 개 있듯이 똑같아요. 풋, 앞바퀴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뒷바퀴 브레이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차 브레이크를 내리실 때 뭐 어려운 거 없잖아 이러면서 내리시는데 못 내리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이때 주차 브레이크 내릴 때는 살짝 들어 올리시면 이 버튼이 들어가요. 이렇게, 자, 그냥 누르면 안 들어갑니다. 내려가지 않죠. 제가 눌러볼게요. 자, 주차 브레이크 해제 안 되죠. 예, 이걸 살짝 들어 올리셔야 돼요. 살짝 들어 올리시고 힘을 약간 위로 주면서 들어 올리시고 버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죠. 다시, 자, 버튼을 그냥 누르면 안 내려갑니다. 자, 안 내려갑니다. 들어 올려서 버튼 이렇게 내려가면 들어갑니다. 근데 올리실 때 이렇게 그냥 따다닥 하면 잠기는데, 요걸 또 주차 브레이크를 이걸 버튼을 눌러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버튼을 올리시는 분들. 자, 여기에 이제 차이가 뭐냐면, 자,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주차 브레이크 올리실 때, 자, 올리실 때 잘 보세요. 요걸 그냥 뚜두둑 올리면, 다 올리면, 자, 내가 발을 브레이크 떼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밀리죠. 안 내려가요. 자, 경사로 해서 안 내려갑니다. 물론 이제 P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 해주셔야 되는데, 자, 어쨌든 안 내려갑니다. 완전히 잠기니까.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거를 버튼을 눌러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자, 버튼을 눌러서 올립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내가 놓을게요. 자, 놓습니다. 자, 한번 잘 보시면 제가 이제 브레이크를 떼보겠습니다. 자, 밀리나요? 자, 덜 잠긴다는 거예요. 자, 내려가죠? 차가 내려갑니다. 덜 잠기죠? 자, 그래서 이거 제대로 못 잠가가지고 경사로 해서 쭈르륵 굴러 내려가지고 N 놓고 중립에 놓고 이제 기어를 P까지 안 놓고 중립에 놓고 그냥 요걸 버튼 눌러서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덜 잠깁니다. 제가 버튼을 눌러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최대로 다 올렸어요. 자, 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더 올려볼게요.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지? 더 올라가죠. 따닥 세 번 정도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야 밑으로 안 굴러 내려가요. 자, 브레이크 뗐습니다. 안 내려가죠. 자, 자, 이렇게 해주셔야 제대로 잠긴다라는 거. 그래서, 아, 주차 브레이크를 올릴 때는, 자, 버튼 누른다, 안 누른다? 누르지 말라는 거. 버튼 누르지 말고, 따다닥. 그리고, 내릴 때는, 그냥 내리려고 눌러도 안 눌러진다라는 거. 위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만큼 들어 올려서, 버튼 하고 내린다라는 거. 이거 명심하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아, 경사로 해서는 항상 주차 브레이크를 버튼 누르지 말고, 세게 당겨라. 예. 그리고, 지금 여기 경사로라서, 경사로가 한 15% 되는 경사로예요. 이런 데서는 피해 넣고 주차 브레이크도 당기고 바퀴도 오른쪽으로 꺾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주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사로에서 주차를 하실 때
자, 이렇게 경사로 차를 세우고, 자, 주차 브레이크를 올리고, 그죠? 올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차가 수동차니까 후진을 넣겠습니다. 내리막이니까. 후진을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오토매틱한 피겠죠. 피. 피에 넣으시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연석이 있기 때문에 연석이, 예, 고인목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시동을 꺼주시면 차가 굴러 내려가더라도, 혹시라도 굴러 내려가더라도 우측에 연석에 바퀴가 걸리니까 더 이상 안 내려가겠죠. 경사로에 차를 세울 때는, 우측으로 세울 때는 내리막이든 오르막이든 핸들을 오른쪽으로 다 꺾어주시고요. 만약에 반대로 차를 왼쪽에 좌측으로 붙였을 때는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주시면 되겠죠. 연석에 걸리게끔, 고인목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주차를 해주시면 안전하게 경사로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차 브레이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예, 쉬운데도 이거 하나 잘못해가지고, 예, 경사로에서 차가 굴러가가지고 사람을 치는 사고가 종종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차 브레이크, 지금처럼만 제대로 채운다라면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건 운전자의 기본적인 수칙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좀 귀찮더라도 한 5초 정도만 시간을 내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우리가 주차 브레이크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이 영상 보시고 주차 브레이크를 완벽하게 채워서 타인의 생명을,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그런 멋진 운전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쾌, 상쾌, 통쾌한 운전 강사 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